안녕하세요. 주의 접는 네이든입니다. 오늘은 요청작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무려 메이플스토리의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메이플스토리의 슬라임은 이미 몸통을 한 장으로만 접어서 만드는 영상이 있던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종이를 미리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고 이걸 사용할 겁니다. 요즘 카트라이더에 이어 메이플스토리까지 남들이 보기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품들에 비해 상당히 쉬운 것들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6개를 만들어서 합쳐줄 겁니다. 마치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듯 만들어서 슬라임을 표현해 줄 겁니다. 저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하긴 하지만 잘 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서버랑 닉네임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트위치에 찾아오시면 정말 가끔씩 심심할 때 방송을 켜니 그때 오시면 됩니다. 프로필과 닉네임이 똑같으니 찾기 쉬우실 겁니다.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겨우 6개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우 6개밖에. 힘든 건 없지만 귀찮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슬라임은 처음 메이플스토리가 시작하는 시절부터 있었던 메이플의 마스코트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오면 또 메이플스토리 몬스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6개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종이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하나하나 이어붙여주면 됩니다. 최대한 슬라임의 둥근 모양을 유지하면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이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딱 봤을 때 어? 슬라임이네? 하게만 만들어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접착제를 발라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진 슬라임 몸통입니다. 마치 공처럼 생겼으니 잠시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번에는 슬라임 머리에 달려있는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사각형으로 종이를 자른 것입니다. 종이접기의 기본 중 하나인 공접기로 방울을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간단한 파츠를 직접 접어서 붙여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장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보다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종이로 공 접기나 종이 접기 공 같은 걸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에 나온 것들 중에 한 장으로 접는데 어떻게 접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만드는 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종이를 길게 잘라 몸통과 방울에 달아서 연결해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접착제로 잘 붙여줍니다.
늘 그렇듯 얼굴은 그려줍니다. 순수해 보이는 슬라임의 눈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종이를 눈에 붙여 슬라임 특유의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몸통의 적절한 위치에 눈과 입을 붙여줍니다. 입은 삼 모양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플스토리의 슬라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